야, 근데 저쪽은 뭐야? 간에서 쓴 거야? 지금 뭐냐면 이거야. 아까 원래 두이랑 요한이가 우리랑 같이 하기로, 두이랑 요한이 같이 하기로 한 거잖아. 두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. 쓱 저쪽으로 나를 데려가려고 그러더라고. 그리고 두이가 자기는 100% 요한이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기는 믿어달라 그랬고. 아, 그 나는 그래서 확신이 없었어. 근데 지금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난 지금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. 야, 두이 이 야. 그리고 진짜 형, 자, 진짜 두이는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. 대놓고 지금 흐름이 이상하고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난 여기 못 믿겠다고 하고 두이는 갔어. 완전히 걔는 마음이 틀어졌어. 그리고 나한테도 같이 가려고 했어. 처음으로 사람을 믿었는데 너 봐봐 이제 너 끝났어 이제. 야, 사과 따위도 필요 없어. 그냥 가. 두이 데려와. 두이 저 데려올게요. 내가 처음으로 막 계획 짠 다음에 편 먹자고 한 건데 그걸 배신했어. 와, 너는 진짜 내가 기억할 거야. 아, 오빠 자꾸 올라가면 어떡해요. 원래 우리 팀이었어. 아, 이제 진짜 얘 굴 때리네. 언제부터? 야, 야, 두이는 발걸음도 여기 못 들어오게. 얘 막 보기만 해도 막 끌어왔고. 저 진짜 못됐네. 도대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이게? 아니, 얘가 원래 우리 솔직히 말할게. 아니, 원래 우리 팀이었다고. 왜 배신했냐고. 얘가 배신 때린 거야. 너 이거 잘라버린다. 이 한번 당해보세요. 이게 진짜 기분이 게임인데, 게임 배신인데. 게임 배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하라고 만든 거잖아요. 근데 이럴 거 예상했잖아. 뭐 모르게 속상해. 아, 예상 못했어요. 아, 나도 배신자인데 뭐. 난 저쪽에 애초에 팀도 아닌데 배신자라고 그러잖아. 어차피 똑같아. 지금 열받은 사람 앞에는 다 똑같은 거야. 세상이 다. 시작할 때 진호 형한테 계속 진호 형 저랑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진호 형한테 배신했네.